안녕하십니까? 됐어? 예, 오늘은 127쪽 11번부터입니다. 예, 127쪽 11번이죠. 이 문제는 사체를 할인 발행했죠. 다 묻는 말에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사체 문제죠, 그죠? 액면. 예, 100만원짜리 사체를. 91만 8천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액면 100만원짜리 91만 8천에 발행해서 이건 할인 발행이죠. 예. 사채, 그죠? 할인 발행 자금. 얼마죠? 8만 2천 할인 발행입니다. 그죠? 예. 요것만큼 뺀 거죠. 이걸 상가한다. 그죠?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 그 지금 묻는 말 한번 보세요. 묻는 걸 보면 1년도와 2년도를 묻고 있네요. 그죠? 1년도와 2년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니까 먼저 우리가 이걸 상가해 줘야 되죠. 그죠? 상가를 하는데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이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합니다. 그죠? 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액면 이자율은 5%죠? 유효 이자율은 7%입니다. 이게 얼마죠? 5만원. 이게 7%니까 6만 4,260원.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만 4,260원이죠. 요걸 마이너스 하고 나니까, 예, 6만 7,740원. 그죠? 6만 7,740원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액면은 그대로 있으니까 액면 100만원에서 요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을 빼고 나면은 93만 2,260원이죠. 이 금액을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답이 예, 상환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상환했다면은 묻습니다. 얼마에 상환했죠? 93만 5천 원에 상환했다. 자, 이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유효이자는 6만 4,260원 맞죠?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은 1만 4,260원 맞죠? 그리고 1년도 말에 장부 잔액은 93260이다. 맞죠? 사채를 935,000에 상환했다면은, 요걸 요래 상환했다면은 성금이 크니까 손해본 거죠. 그죠? 손해 2740원 손실이다. 그 이익이다. 잘못됐죠. 그죠? 틀리다. 액면 이자는 5만원이다. 맞죠? 그죠? 정답 4번입니다. 예. 그게 보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상환 손실인데 정답 체킹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4번 좀 수정해 주세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답이 수정되는데 혼자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정답 체킹이 보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을 드리고. 예. 다음 12번 문제. 이제 사채는 좀 정리가 되겠죠. 그죠? 발행가액이라든지 상환금액까지. 12번 한번 보세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 지출에 대한 것 같다. 이때 묻는 말은 충당부채 잔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제품 보증비와. 예, 그러면은 먼저 매출액의 3%라 그랬습니다. 그죠? 매출액의 3%. 그러면은 지금 문제 보면은 1년도의 매출액이 있죠. 그죠? 매출액의 AS 비용이 3%입니다. 그럼 지금 제품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금융 재원 보증을 추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1년도의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3%죠. 그죠? 예. AS 기간은 예, 2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1년도의 지출액이네. 그죠? 3%면 18,000원이죠. 그럼 3%가 AS, 요 AS 비용이 3%니까 18,000원이죠. 그죠? 여기 예상 금액이 18,000원이었는데
집초는 14,000원 되었습니다.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4,000원 남아있죠. 그죠? 근데 2년도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매출이 없는데, 그럼 여기도 없겠죠. 그죠? 없는데, 지출만 나왔죠. 6,000원, 얼마죠? 6,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 모양이죠. 그죠? 1년도 60만원씩 팔았고, 1년도죠. 그죠? 그런데 지금 1년도에는 매출이 있었지만은 2년도는 매출이 없이 AS 비용만 6,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잔액이 4,000원인데 6,000원 나갔으니까 충당 부채는 4,000원 있다가 6,000원 나가버렸으니까 제품 충당 부채는 뭐가 되죠? 제로 되겠죠. 그죠? 이게 4,000원 제로 되어버렸잖아. 그 대신에 이게 2,000원 부족한 거는 뭐라 해야 되죠?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되죠. 예, 제품 충당 비용 줄일게요. 그냥 보정 비용 이렇게 씁니다. 보정비 2,000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지금 묻는 말이 예, 거기 보시면은 2년도에 지금 매출액 충당 부채는 얼마냐 물었죠. 그죠? 충당 부채는 없죠. 제로. 제로가 되고 이 정답 체킹이 왜 이래 잘못된지 모르겠네요. 보증비가 2,000원이죠. 1번입니다. 예, 12번에 1번. 이걸 바로 해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답 체킹이 잘못된지 모르겠네요. 해설은 맞죠. 그죠? 해설은 정확하게 맞는데, 그게 정답 체킹이 또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1번입니다. 충당 부채는 제로, 보증비가 2,000원. 이런 식으로. 그죠? 13번. 충당부채 및 우월부채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충당부채와 우월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부채 표시되지 아니하고 주소로 표시된다. 아니죠. 충당부채는 본문 부채고 우발부채는 주석입니다.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 가능한다면 충당부채는 이거는 맞죠. 그죠? 정답.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건 항상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한다는 거는 부채라는 거는 그 돈이,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인식해야 되죠? 그 두 가지 요건을 인식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3번은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조건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요건을 충족 못 하거나 또는 이게 못 하면 이건 뭐죠? 추석상입니다. 이래야만이 부채를 인식하죠. 그죠? 요건 모두 추석. 주석, 아시겠죠? 근데 벌써 이 3번에서는 이게 유출가 높지 않다 그랬으니까 벌써 주석이죠. 4번, 금액에 추정 가능하지 않다 그랬죠. 이게 또 요건을 충족 못하죠. 그죠? 주석. 그렇지만 5번도 마찬가지죠. 유출가 높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석. 아시죠? 예. 공시해야 되는 공시 안 한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14번, 금융부채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거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만은 금융부채 계정을 아셔야 되잖아. 그죠? 금융부채라 하는 거는 현금으로 갚을 빚. 그죠? 비금융부채라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거, 현금 외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금융부채 계정감을 아셔야 되잖아. 그죠? 이건 외우자 그랬습니다.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선수금, 예, 선수 수익. 그죠?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이거는 우리 계약금을 받아서 물건을 줘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돈 줄, 이거는 현금 줄 의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비금융 부채를 한다 그랬습니다. 집세를 미리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집을 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 두 개, 주로 시험이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죠? 말하면은 우리가 충당 부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충당 부채 중에서 이런 우리가, 제품 보정 충당 부채 또 이런 게 있죠. 경품 충당 부채. 우리 선물 주겠다. 이것도 경품 준다 그랬지. 그죠? 돈 준단 말 아니잖아. 그죠? 내가 선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게 모두 비금융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거 미지급 법인세. 법인세를 아직 지급 안 했다는 건 돈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법인세는 계약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비금융 부채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자 그랬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 주로 시험에 여기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걸 금융 부채와 비금융 부채로 구분하는데 이거 얼마냐 묻고 있죠. 이 외에는 전부 요 부채 여기 들어갑니다. 금융 부채니까. 뭐 3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원을 빌려왔다, 그죠? 차입에 왔다 그랬죠? 뭐 차입금 되겠죠? 부채죠, 그죠? 차입금 300원, 부채. 아닙니다. 100원이네, 그죠? 100원. 차입금 100원이다. 부채. 여기 안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금융부채. 두 번째, 신제품 공모 대금을 미리 현금 50원 받았다? 선수금이죠, 그죠? 아, 선수금 50원 있네. 이거는 뭐죠? 비금융부채죠. 그럼 이거는 아니다, 그죠? 액수. 재고자산 매입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줘도 직업어음이죠. 직업어음 200원입니다. 그죠? 직업어음은 여기 없죠? 없으면 금융부채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죠? 다음에 거래처부터 자금을 참여해서 어음을 발행, 마찬가지네. 그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이것도 직업어음. 마찬가지 금융부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대금으로 500원 중에서 100원은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는, 마찬가지, 그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은 100원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 약정이라 그랬으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여기 없죠, 그죠? 없는 건 모두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은 미지급금이 얼마가 되겠죠? 500원 중에서 100원 빼고 나면 400원 되죠. 선수금은 비금융 부채고, 그럼 여기 100원, 200원, 300원, 100원, 400원 더하니까 1100원 되겠습니다. 그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15번 문제. 15번은 사채 문제입니다. 사채를 발행했다. 다음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부채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사채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채에서는 여러분들 사채 계산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채는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채 관련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 나오면은 어떤 문제도 다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보세요.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보면은 100만원, 액면 10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그 사채비리가 발행비가 2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보니까 액면 금액 100원짜리를 100원에 발행했는데 거기에 2만원 사채 발행비가 들어갔으니까 사채 발행비 어떻게 하나 그랬습니까?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2만원 빼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짜리 얼마에 발행했다? 98만원에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죠. 그죠? 액면 100만원짜리를 2만원 빼고 나면은 발행가액은 98만원이죠. 그죠? 이렇게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차익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만원이다. 그죠? 이렇게. 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래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예, 거기 보면은 뭐 다른 말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동사채는 할인 발행이다. 맞죠? 그죠? 100만원짜리 이래 발행, 할인 발행 맞죠? 1번은 맞고. 매년 말 지급할 이자, 우리가 액면 이자죠, 그죠? 액면 이자는 연 5% 그랬습니다. 여기 5%면 5만 원이죠. 아, 매년 지급할 이자는 5만 원이다. 맞고. 3번. 이자 비용은 만기일이 가까워져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법이죠?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이자 비용, 사채 이자 비용 점점 커지죠, 그죠? 예, 이 금액이 커지니까. 점점 이자 비용. 이 금액이 커지니까, 요게 작아지니까, 이게 커지죠. 그 이자 비용은 커진다. 그걸 제가 이론 문제를, 이론, 그걸 제가 저에게 드렸죠. 그죠? 맞고. 사채 발행비가 만약 3만 원이다. 이게 3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3만 원이다. 3만 원, 이게 얼마가 되죠? 97만 원 되겠죠. 그죠? 이때,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그랬습니다. 현재 이게 유효이자가 8%잖아. 그죠? 이게 97만원 되면은 요거보다 8%보다 높다 그래야 되죠. 그죠? 예. 요거보다 높아집니다. 이 금액이 크면은 요게 작아지고 이 차이가 더 커지면, 이게 커지면은 요게 작아져야 되죠. 요게 작아지고 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더 높아지죠. 그죠? 9%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비례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면은 요게 작아지고, 요게 작아지면 요게 커진다 보셔야 되죠. 높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4번. 사채를 발행 자금의 상각이 완료되면은
이게 완료되면 제로 되어버리면 이것도 얼마 되죠? 100만 원 같아진다. 그죠? 예, 그 말입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유형자산을 취급하고, 예, 다음에 같이 취급했다. 이거는 유형자산을 취득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래 보세요. 자료를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 부채 관련 문제입니다. 예, 액면금액과 현재 가치는 중요하다. 차이가 크다. 이 말이죠. 그죠? 유효이자는 연 10%인데, 이때 인식할 이자 비용은 묻고 있습니다. 예, 이자 비용 묻고 있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예, 쉽지는 않은데 일단 거기 보시면은 2002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죠, 그죠? 2022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니까 1년과 2년, 2년은 2년 차입니다, 그죠? 이 기간을 잠깐 보세요. 1.735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기간에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한번 보세요. 1.735가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액면 금액이 얼마짜리죠? 1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현금 지급 금액에 따라서 거기 곱해 버리면은 바로 얼마가 나오죠? 17,355원.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1년도가 아니고 2000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 물었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충당부채냐 우발부채냐 구분하는 거죠. 그죠? 우발부채. 자, 첫 번째,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없었고 보증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최선의 추정치가 바로 뭐죠? 충당부채잖아. 그죠? 이게 바로 제품보전 충당부채. 침해 소송의 피고로 계류되다. 즉,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때, 예, 3만원인데,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부채를 인식해야 되지만은, 패소가 높지 않다. 그래서, 높을 확률이 높다. 이거는 우리가, 절 확률이 높지 않다. 즉 말해서 절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손해배상 의무가 높지 않다. 그죠? 결과는 우리 이길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부채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예.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 요거는 우리가 우발 부채. 이게 높으면 뭐가 되죠? 예, 높으면 이게 되죠. 그죠? 높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추석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이 2만 원. 충당금은 여기에 관련 없죠. 그죠? 충당부채와 월부채 관련 없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차감적 평가 계좌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형자산의 내용에서 종료되고 나서 복구 공사 비용으로 추정되는 이 바로 복구 충당부채 금액이 5만 원 예상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충당부채로 계산할 금액은 7만 원이고 우발부채가 3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는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그럼 기억은 금융부채, 선수금은 비금융부채. 지금 금융부채를 골라야 되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다음 디귿도 금융부채, 기업과 디귿이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업과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거 2번만 있잖아. 그죠? 정답. 그렇죠? 리얼에 나와 있는 예수금 그랬습니다. 그 소득세 예수금, 이런 세금은 모두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금융부채의 뜻이 뭐냐면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약상 의무라 그랬습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모두 비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미지급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기업과 디귿. 예, 정답입니다.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예. 사채를 다음 같은 조건으로 발행했다. 그랬네요. 그죠? 마찬가지 사채 문제입니다. 사채가 많이 나오죠. 그죠? 사채 액면 5만원짜리를 발행했다. 그 발행가. 항상 요렇게 형태를 만드세요. 43,783원에 발행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되겠죠. 그죠? 얼마죠? 6,217원입니다. 마이너스. 상가한다. 그죠? 이렇게. 예, 보시면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채를
2년도 말에 그랬습니다. 2년도 말에 이자 지급후에 사채를 상환한다면은 사채 상환 2년 얼마 이익이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매년 말에 이자 지급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1년 지나고 1년 상가하고 나서 한 번 더 그죠? 일단 1차 연도 한번 상가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첫은 두 번 상가해야 됩니다. 예. 1차 연도에 지금 보니까 이자 지금 액면 이자가 몇 프로죠? 예, 5%네, 그죠? 예. 유효이자는 몇 프로죠? 10%. 이게 얼마죠? 4,378원. 얼마죠? 2,500원. 마이너스 하니까, 예. 1,878원. 되죠, 그죠? 예. 1,878원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남죠? 예. 6.27에다가 1,800 하니까 4,200, 예. 39.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4, 3입니까? 3, 2, 3, 9, 8, 7, 8. 4, 3. 맞죠? 예. 맞는 건데, 그죠? 제가, 61에서 43입니다. 43. 네, 43, 39.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세요. 과거에는 제가 이거 계산을 아주 잘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느리네요. 5만원입니다. 그럼 이 발행, 이제 이 장부 잔액, 그죠? 빼고 나면은 45,661원 되겠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1년도 한 번 한 거잖아, 그죠? 문제를 보세요. 2년도 말에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죠? 이 금액을 상환했다, 이겁니다. 이걸 상환, 이 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5%, 그럼 2,500원이고, 여기다 또 10%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4,566원이다. 그렇죠? 예. 그럼 2,066원. 되죠, 그죠? 그럼 이 잔액이 얼마가 되죠? 사서 하니까 2, 3, 2, 2, 그죠? 7, 3. 2, 7, 3. 네, 맞네, 그죠? 그럼 액면은 5만 원 있으니까. 5만원씩 빼니까 47,727원. 그죠? 이걸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45,000에 상환했다. 이걸 이렇게 상환했다. 그러면 적게 상환했으니까 이익 봤죠. 얼마? 2,727원. 이게 정답이겠네. 그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예. 다음 20번. 올해 사업을 개시한 제품을 6만 개를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이다. 이때 판매의 5%가 발생해서 예상하고 있다. 그죠? 비용이. 이 경우에 실제 발생 금액이 2,000이라면은 옳은 것 묻고 있네요. 그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6만 원에 팔았습니다. 6만 원에 팔았죠. 그죠? 6만 원에 팔았는데 AS가 AS 비용이 5%니까 그럼 이게 얼마죠? 3,000원이죠. 그죠? 3,000원이 예상 금액입니다. 예상 금액은 3,000원인데 이때 보니까 예, 실제 지출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죠? 2,000원 있다 그랬네요. 그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 있을까요? 1,000원 남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예상을 3,000원 했고 실제 발생은 2,000원이고 그러면은 아래 문제에서 맞는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1번. 1년도에 매출액은 6만 원 아니고 얼마죠? 5만 7천 아니죠. 6만에 팔았잖아요. 그죠? 예, 2번. 이연 보증 수익 3,000 아니죠. 충당 부채가 3,000원이고. 제품 보증 비용은 1,000원이다 아니죠. 2,000원이죠. 이게 나갔으니까. 이걸 우리가 예상되는 게 충당 부채잖아. 그죠? 충당 부채에서 2,000원 빼야 되니까. 빼고 나면 잔액 1,000원 남죠. 그죠? 예. 4번은 뭐죠? 재무 충당 부채 잔액 1,000원 남았다. 맞네. 그죠? 정답. 보증비용 2,000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을 감소시킨다. 보증비용이 2,000원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4,000원 나갔다면, 보증비용 2,000원 생기죠. 그죠? 예. 그렇다면, 매출은 관계없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 예상 우리가 돈,
A에서는 보증 비용이 나간 거하고 매출은 감소없죠. 관계없잖아. 그죠? A에서 우리가 100원치 팔아서 몇 프로 예상을 하는 건데 그 예상 금액에서 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매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이는 풀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사채 관련해서는 계속 유사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한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기본 문제. 제가, 프린트 내드렸던 게 있죠. 그죠? 그 사채 관련해서 기본 문제를 잘 이해를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 유사 문제는 다 똑같은 숫자만 밖에 나오니까 모두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모두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21번, 예. 21번 무슨 문제죠? 자, 이제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는 같은 모양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같은 문제죠. 그죠? 23번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찬가지. 충당부채, 우월부채입니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비에 표시되는 부채고, 맞죠? 우발부채는 추석으로만 기재된다. 맞죠?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를 평가이한 할인한 부채의 특유한 이음과 화폐의 시행하시 되는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후 세후이율이다. 세후가 아니고 항상 세전입니다.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이익을, 이율을 말하죠. 세전. 잘못되었습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한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우발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효익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는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예상되는 처분이 충당부를 생기한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처분이 미래 예상되는 것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옳지 않은 것. 바로 선거권과 선수금 대표라고 그랬죠. 그죠? 예. 다음, 뭐, 뒷장에 보시면은 25번, 26번, 27번, 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 25번 문제도 사채 문제고, 그죠? 26번 문제도 사채 조금, 그죠? 예, 같은 모양이죠. 그죠? 26번은 뭡니까? 문제 읽어보니까 사채 10만원짜리를 발행하고 상업원가로 측정했다. 액면이자는 5%, 이건 만기 상환까지 만기 조건입니다. 그죠? 유예자는 8%고 이걸 액면 금액으로 상환했을 경우에 상환 손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 사채 문제에서 상환 손익 문제 묻는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그게 문제 보시면은 발행각이 안 주어졌죠. 그죠? 먼저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일단 발행가액을 구해봐야 되죠. 그죠?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에다가 현가계수. 액면 이자가 5%네. 그죠? 이 5%면 5,000원이죠. 액면 이자에 대하여 연금 현가계수가 있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유효이자율이 8% 그랬습니다. 8%짜리 찾아야 되겠죠? 그거 보니까 현재 가치는 0.7938. 연금 현재 가치, 그죠? 연금 현재 가치는 2.5771. 이 되잖아. 그죠? 예, 네, 얼마죠? 79,380원. 그렇죠? 이거는 5, 1, 2, 예, 8. 그죠? 5, 25, 25, 8, 8. 5 되겠네. 그죠? 예. 5, 25, 25. 아, 맞네. 그죠? 더 하니까 9, 2, 2, 6, 5. 예. 약, 예. 92155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액면 금액입니다. 액면 10만원짜리를 요래 발행했죠. 발행가에. 예, 92155. 그럼 액면 할인 발행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이 자금이죠. 그죠?
얼마가 되죠? 7,735원. 이걸 상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가. 그럼 문제를 보면은, 예, 액면 금액 1년도, 2년도, 두 번 상가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상각을 해서 요걸 상가하고, 요거 나오죠, 그죠? 또 한 번 또 상가하죠, 그죠? 그럼 이 금액 나오겠죠? 요 금액을 뭐 했다? 상환했다, 이겁니다. 문제가, 예. 상환하니까 얼마에 상환했죠? 액면 금액으로 상환했다.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에 상환했다. 요거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비교하니까 문제는 상환 손실이 나왔습니다. 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도 충당부채인지, 충당부채라는 건 두 가지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예, 현금의 부채라는 건 항상 뭐라 그랬으면 그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요 두 가지 요건. 그럼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기억 들어가잖아. 이게 기억이죠. 그리고 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기억, 내는 둘 다 기억이 되나, 그죠? 그 정답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요 부채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부채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뭡니까 사채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본 회계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